본 콘텐츠는 61대 총학생회 선거 관련 콘텐츠로 중앙대학교 방송국 UBS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61대 총학생회 선거 주관 방송사 UBS. 이전 총학생회에서 행정부처 균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현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또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공약을 이어서 내세운 것이고요. 그때 이제 전 총학생회 때 안 되었던 이유가 대학 본부에서 효율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다가갈 문제가 아닌 중요성과 필요성으로 다가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성을 포기하면서도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비효율적이지만 무작정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효율성만 찾다가 안성 캠퍼스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리던던시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시나요? 불필요한 중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물론 양 캠퍼스에 중복되는 행정부처가 있는 것이 대학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효율의 문제는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성 캠퍼스에 재학 중인데 서울 캠퍼스에만 있다는 이유로 서울 캠퍼스에 올라가서 얼굴을 맞대고 면담하는 것은 이것 또한 이것이 제일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 한 번이라도 학생 입장을 생각해 봤다면 이러한 비효율성 같은 답변을 내놓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2019년도 바로 당장부터 행정부처 균형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 본부가 말하는 비효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자는 겁니다. 행정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서울까지 가야 해서 포기한 학생이나 이 상담 또는 전화로가 상담을 진행하는 바람에 만족하는 답변을 못 얻은 학생, 아니면 아예 행정서비스 받으려고 해도 어디에 물어야 되는지 모르는 학생까지 각 사례별로 의견을 듣고 모아서 대학 측에 전달하는 게 저희의 공약입니다. 또한 동시에 다수의 캠퍼스를 가진 대학들이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까지 조사해 폭넓은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 본부와 협의할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인권복지위원회에서 인권과 복지를 이제 분할되고 총리학생회가 인권을 담당할 기구와 합병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운영체칙 제정입니다. 학생복지위원회는 기존의 업무를 강화하는 데 집중을 할 것이고 이제 성평등위원회 운영체칙인 가깝게는 서울 캠퍼스에부터 멀게는 타 대학의 사례까지 모두 다 참고해서 상대 의견을 모아 저희가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두 특별기구 모두 각종 의견을 들어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계획도 있습니다. 아마 임기 전반기에는 이처럼 기틀을 잡는 데 집중을 한다면 임기 후반기에는 전반기를 이제 논의를 토대로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수정을 하는 시간을 아마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를 강화하고 포괄적인 영역의 복지를 목표로 하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반면에 성평등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생긴 조직입니다. 총기학생의 업무와 관련된 질문이시라면 일반적인 업무는 계속될 것입니다. 성평등위원회의 출범 취지를 존중하자면 총리학생회가 진행하던 업무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임기 전반에 걸쳐 새로운 조직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1차적으로 주력을 할 것입니다. 동시에 성평등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전 학생 대표자 뜻에 이어 관련한 업무의 발굴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학내 성평등 문제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단호하되 이성적으로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당연한 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는 항상 발생을 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와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이제 답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성과 관련된 문제는 워낙 사안별로 그 특징이 다 다르다 보니 어떻게 해결하겠다 라던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다 라고 말처럼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원칙은 반드시 지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총학생회에서 제시했던 공약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공약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성 캠퍼스 발전 계획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멀티 캠퍼스 계획은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안성 캠퍼스를 사용해야 하는 현재에는 당연히 사용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멀티 캠퍼스를 추진할 때 실패할 때를 대비하여 플랜 B를 짜놓지 않은 것은 가장 황당한 일이지만 현재 안성 캠퍼스에 필요한 건 단순한 사용 계획이 아니라 발전 계획입니다. 멀티 캠퍼스 계획이 진행되는 10년 동안 안성 캠퍼스는 현상 유지 수준이었습니다. 수준이 10년 전이라는 수준이죠. 그렇다면 방치한 10년을 빠르게 다가갈 계획이 필요한 것이죠. 계속 내년 하게 되다 보면 언제 따라잡을지 정말 궁금하고 의문입니다. 따라서 학생 사회가 계속해서 안성 캠퍼스 발전 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된 요구로 환기를 불어일으키고 쟁점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안성 캠퍼스 발전 기획단이 정상화되어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학 측의 답변이라면 그 자체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안성 캠퍼스 발전 기획단이 꾸려진 지가 벌써 몇 년이 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이게 바로 대학 본부가 아예 의지가 없다는 반증입니다. 이제 와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도 웃기지만 안성 캠퍼스 발전 기획단의 정상화 방안은 학생이 아닌 대학이 만드는 것입니다. 학생 사회는 현재의 문제점과 자기 전공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학생 사회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학생 사회입니다. 목표점이 명확하고 해야 할 주체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인데 저희는 이 점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일단 대학 본부를 압박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접근할 것입니다. 현황에 대한 학생 토론, 타 대학의 캠퍼스 운영에 대한 소견 등 여러 자료를 가지고 접근할 생각입니다. 동시에 학문단위 특성화 계획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전공에 집중하고 있는 타 대의 사례를 집중 분석하여 발전 기획안의 한 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동행 선거운동본부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두 학부에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저희가 합니다. 네, 하지만 이게 처음에 이 시스템이나 조직을 생길 때는 전공자들이 구축을 되고 구축을 받고 체계적으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체계가 잡히고 이제 많은 공연도 하고 시기가 좀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비전공자들도 이렇게 배우는 형식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체계를 좀 잡으려고 합니다. 전공자들이 체계적으로 기틀을 잡고 그 다음부터는 비전공자들도 이제 배우면서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학우분들이 학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포탈장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탈장을 대여할 경우 총무팀에 가서 시설물 대여서를 작성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관리를 총학생회가 이제 접수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공간관리위원회를 실시하여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사용 행사 목적으로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단체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 한 두 달이나 한 달 간격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스케줄을 미리 잡아두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균등한 시즌 조정도 가능하고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뭐 주기적 고정적으로 사용 가능한 팀들이 생기게 되겠죠. 매일매일 대여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공간조정위원회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 7개의 경우 아니면 더 추가해서 하고 여러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더 추가해서 자료를 만든 후에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예를 들어 포스터화를 시켜서 공지를 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제가 당선이 된다면 페이스북 페이지에 카드 뉴스 형식 아니면 홍보 페이스북 페이지 홍보 아니면 대자보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구글 맵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맵이라고 있습니다. 어플처럼 있는 건데 아이콘이 있으면 예를 들어 무슨 오피스텔이다 뭐 오피스텔을 눌렀을 경우에 저희가 설정해놓은 조건들이 쫙 뜨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눈에 보기 쉽고 원하는 자취방을 더 빨리 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공약을 내세웠으며 방법은 이러한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